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초반에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이 결국에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8조 원 정도 아주 소폭의 순매도니까 또 순매수 전환을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거래소와 코스닥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떤 수급 포인트에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펀드 쏠림 현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시장은 좀 장단이 안 맞죠. 유럽 좀 급등 나와서 될 만하다 싶으니까 또 삼성전자가 또 아쉬운 모습 보이고요. 우리 2013년 상반기도 늘 그랬습니다. 글로벌 증시 가니까 좀 따라가겠지 싶었는데 엔화 약세 때문에 또 속을 썩었고요. 그 이후에 엔화가 좀 잠잠하니까 출구 전략 얘기가 덜컥 나오고 또그 이후에 또 중국 지표 덜컥 나오고 참 장단이 안 맞네요. 자,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간에 힘든 구간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가 걸린 일단 바닥 다지기 구간이고 그게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수급 구조 잠깐 보고 나서 제가 펀드 쏠림 현상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최근에 6월 한 5월 정도부터 한 6월부터 해서 6월 특히나 6월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았었는데 현재 상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보고 감을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파란색 선이 외국인이죠. 자, 6월부터 해서 가파르게 이렇게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중립 정도죠. 이걸 뭐 산다 그러기도 그렇고 판다 그러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6월 말 정도부터에서는 중립 구간으로 좀 들어갔고요. 브레이크는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힘든 구간에 방을 내줬던 쪽은 역시나 국내 수급이죠. 연기금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해줬고요. 자, 투신권도 방을 내줬고 개인들도 최근은 주춤하지만 이렇게 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포지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눈치 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 또 중요한 주말에 고용 지표가 있으니까 지금은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 그 펀드로의 이런 자금 유입 오늘까지 치면은 19일째 같습니다.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운용 성과가 좋은 운용사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더라는 내용이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상위 운용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황이 뭐 좋았습니까? 장은 좋은 거 아니었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뭐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시황도 시황이지만은 특히나 이런 운용사들은 종목 선정이 탁월했던 바로 그런 운용사였다는 거죠. 그 운용사로 자금이 더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결국은 종목 간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하반기에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목 선정 기준을 보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인데 실적인데 보통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죠. 뭐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 가는데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싸야 됩니다. 당연하죠. 세 번째는 싸더라도 못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싸야 되고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이걸 평가하면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일단 돈은 있을까요? 돈은 지금 중립입니다. 아까 수급에서 보셨겠지만 돈은 중립이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싼가? 싸죠? 9조 5천억이 뭐 A등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막 벌어들이고 있고 밸류를 볼때 분명히 싸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거죠. 실적 모멘텀이 슬로우해지고 있더라. 현대차, 기아차가 고생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그렇게 됐던가. 성장세가, 폭발적인 성장세가 둔해질 때, 슬로우해질 때부터 조금 힘들었었죠.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는 싸기 때문에, 분명히 싸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밀릴 것 같다. 뭐 여기는 좀 동조하기 힘들죠. 밀리면 살 수는 있는데, 당장이라도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없는 아쉬운 국면에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은 분명히 바닥 다지기 구간이고 또 자금이 있는 쪽이 향후에 펼칠 어떤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기준은 당연히 계속 말씀드렸던 실적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알아볼 텐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를 비롯한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업종군들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군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 매매 동향 자세하게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그렇죠. 뭐 쇼크를 줄 만한 현상은 없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막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중립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 보면은 뭐 통신 쪽의 매도고 운수 장비 화학 철강 쪽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 기아차, 삼성중고, 뭐 S51, 현대 하이스코 약간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찾아드는 종목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현상이 보이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전기전자 매도가 나오고요. 운수창고 쪽에도 매도가 나옵니다. 전기전자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있겠죠, 오늘. 밤에는 운수장비, 화학, 금융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또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 이런 종목에 매수는 보이지만은, 일단 매수 강도 자체는, 그다지 강하진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를 대비하자라고 강조를 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전일과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예측보단 대응의 계절이다 계속 말씀드렸고, 추세는 외국인과 1900포인트 기준이다. 계속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맞춘 전술 세 가지는 실적 기준 포트폴리오, 폭탄 매물 대비한 분산 투자, 또한발 빠른 매매. 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관망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종목으로서 제가 오늘 토픽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상반기에 굉장히 제가 많이 밀었었던 종목이죠. KMW입니다. 한번더저 사반기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마 뭐 이것도 기사가 하나 있었죠. 자극적인 기사인데 펀드 매니저도 못 사서 안타까운 어떤 그런 종목이다. 기사들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기사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되고요. 자, KMW 상반기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상승의 3요소를 바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돈이 있어야 되고 싸야 되고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KMW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있죠. 돈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용사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들의 가능성. 두 번째는 쌉니다. 차트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싸고요. 거기다가 모멘텀도 가지고 있죠. LTE 통신 장비 모멘텀, LTE 대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상하게도 일반 투자자분들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주가가 보시면 제가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26,500원이니까 두배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사라고 얘기하냐는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도 들었고요. 여기에서도 들었습니다. 매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죠. 주가가 두 배가 올라가더라도 매출액 실적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 주가에 밸류는 여전히 쌉니다. 지금도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LTE 통신 장비 모멘텀이 하반기도 이어지거든요. 2분기 실적도 보셨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아닌데 벌써 잠정 실적을 발표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단순히 주가가 올라간 각도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싸냐 비싸냐로 판단 기준을 삼으시는 게 실적 시즌에 가장 확실한 대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